홍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토론회 첫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던져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지난 27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 일이니까 아마 오늘쯤은 우리 윤 후보님이나 홍 후보님 제가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정하십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50%씩에서. 그런데 본선의 핵심은 뭐냐? 저는 중도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은 본선에 가면 자기 후보를 거의 다 찍을 겁니다. 결국은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수도권, 청년층, 여기에서 저는 우리 승부가, 본선 승부가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승민의 경우에 제가 뭐 저의 강점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저희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10년 넘게 개혁 보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보수 중에는 누구보다도 중도 보수 확장성이 강하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토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 시리즈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도덕성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저 유승민 22년간 정치하면서 도덕성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데 정말 아무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하십시오. 예, 예. 이번 주 10월 4주 차죠. 여론조사, 10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데 10개 여론조사에서 전부 홍준표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가 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도덕성이 우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그 후보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상연애도 했고 무상포퓰리즘이고 또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또 준다고 하면서 천조시대, 이 부채가 천조시대인데 나라 망치는 파퓰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대적하려면 홍준표가 나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 두 번째, 이제 방금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확장성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갑자기 이렇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40의 힘입니다. 2040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10% 지지도 못 받던 호남에서 지금 홍준표 지지가 20% 이상이 이재명 후보하고 대결해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60대 이상은 우리 후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붙으려면 경기도 차베스 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하고 붙으려면 아무래도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원희룡입니다. 지금 내부 싸움 하느라고 중요한 두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얼마나 간교한지, 또 둘째, 이 정권이 얼마나 무자비한 정권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당원과 국민들께 원희룡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비리로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은 원희룡이 링에서 내려가는 순간 이재명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도망갈 겁니다. 대장동의 올가미에서 풀려나고 오히려 정권이 온갖 네가티브와 공작으로 우리 후보에게 올가미를 씌울 것입니다. 이재명을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 투표 그리고 우리 당 내부에서 누가 누구보다 앞섰다. 이것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저 원희룡은 이재명의 비리의 실체와 도덕성의 모든 인생의 과정 그리고 그 정책과 업적이 가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파고들었고 이미 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가장 잘 알고 이재명을 쓰러뜨릴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 본선 링에 올라가서 이재명과 1대1로 4개월 동안 맞붙는 싸움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그 대선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관한 또 국민 검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으로 그대로 남아서 퇴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깨끗한 부패를 일소한 깨끗한 선진국이 돼서 청년과 우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어떤 희망 있는 미래를 과연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 그런 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선거 전에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이런 부패 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또 이런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 저도 뭐 우리 후보들 중에 매일같이 저는 페이스북에 다른 거 거의 안 썼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페이스북만 계속 썼는데요.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건을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윤석열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한 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런 대형 권력형 비리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많은 부패 사건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런 부패 카르텔 구조가 단단하게 그 바닥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패를 가장 잘 척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받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대장동이니까. 네. 지난 국감 보시면서 국민들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얼마나 분하셨습니까? 저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을 잘 모르고 그 비리의 실체를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재명은 뻔뻔하게 오히려 역공으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재명을 잘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속이 타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국감의 기억을 다시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원희룡이 없는 대선은 국감 시즌2가 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왜 원희룡이 대장동을 제일 잘 알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사자 토론 시작할 때 우리끼리 경쟁은 경쟁이지만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그랬는데 그건 당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끼리의 내부 공격을 하는 그 노력으로 대장동과 이재명의 모든 인생과 모든 정책 그리고 모든 자기가 내세우는 업적에 대해서 이미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원희룡에게 제보가 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재명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거꾸로 역공당하지 않을 그런 자기의 흠집이 적어야만 4개월 동안 치러질 장기전에서 이재명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은 이미 이재명에 대한 파악과 이재명에 대한 싸움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미 땀이 나서 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구원투수를 여러분 벤치로 앉히겠습니까? 이재명은 원희룡이 잘
잡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원희룡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우리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근데 원 후보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꼼짝 못할 그런 증거를 하나라도 좀 내놓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 후보님, 아 잠깐만, 계좌하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요. 윤 후보님 그 대장동하고 부패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다음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부패 하나만 잡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음 이렇게 중요한 5년에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같으면 검찰총장을 계속 하셔야지 왜 대통령에 출마하셨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우리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두 분께 좀 제가 중도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본선에 가면 중도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고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 마음을 살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가 이제 표를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두 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 1, 2위예요.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아가지고 중도층 마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저는 뭐 이건 뭐 질문은 뭐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유승민 후보님의 말씀하시는 중도 확장성은 로데이터 보면 제가 제일 있습니다. 2030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아, 비호감도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두 분이 비슷비슷한? 아니요. 많이 차이 나죠. 이재명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 비호감도가 그게 예. 지지율이 높은 후보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과거에 예. 비호감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대통령 된 사람들이. 그게 확장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호감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요, 제 말이 틀린다. 제 기억에는 대통령이 된 후보는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아가지고는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는 푹 맞아요. 맞는데 네, 네. 홍 후보님 비호감도도 못지않게 높더라고요. 우리 윤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호감 비호감을 따지지 않는 거죠. 아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우리 저 유승민 후보님의 그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선거에 중요한 것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거가 그런 정책만 가지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그 정책을 보고 그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원 후보님께서는 선거 과정만 보시는데 이제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보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원 후보님하고 토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패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법 집행과 사법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근본과 관계 있는 것이고, 이 부패 구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해서 무슨 뭐 생산하면서 뭐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자본과 노동의 그 투입으로 이제 그 산출이 나오고 경제 성장이 된다 하는데, 옛날에 소련 같은 나라는 그 엄청난 자본과 그 노동력을 가지고 왜 한계에 부딪혔느냐? 그게 바로 공정, 상식, 또 실질적 법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 향후에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국가가 무슨 정책으로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실질적 법치 기반을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서는 충분한 자율과 공정한 관리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과의 그 싸움이 중요하지만 실제 집권을 했을 때 어떨 것인가를 보고 국민들이 선거 때 표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네. 두 번째로 네. 한번 이야기해 네. 볼까요? 윤 후보님 옛날 얼마 전 네. 토론 때 제가 뭐 이재명이 구속시키겠다 이러니까 그럼 대통령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네. 지금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이 수사지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네. 외곽만 안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지 수사 실무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소련 예를 들었는데 소련의 한계는 그것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공산주의의 한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가 바로 실질적 법치가 제가 아니니까.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네.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랬죠. 아니요, 네? 지금. 그럼 뭐, 그... 해주기 싫으면 대장동 미리 TF팀장 할 사람 또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이야말로 과거에 네. 그, 뭡니까? 뭐? 모래시계 검사?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수사 실무에서 떠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3년 반밖에 안 했고. 대장동 비리 가지고, 파헤칠 수, 다른 사람은 대부분 그게 비리가 묻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네. 대장동 비리 TF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하고 링에서 바로 붙어야 됩니다. 대장동 비리 토론 가지고 이재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 후보님? 나는 그것만으로 대선 안 합니다. 아니, 1대1. 당장 몇 달 동안 1대1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대장동 비리만으로 대선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 비리만이 옛날에, 게 아니라. 예, 예, 예. 옛날에 이명박 대선 때는 BBK 그 하나만으로 대선 치르려고 민주당이 덤벼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선이 됩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 꼭 대장동 비리만으로 대선이 좌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부분만 할게요. 우리 홍 후보님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말씀해 보세요. 똑 말하는 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밖에서 보시는 사람들이 얄밉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작게 다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네,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오늘은 대답을 잘 네, 하시네요. 예. 예. 그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가는 비리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모든 도정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조폭, 그다음 이 극렬 운동권 그리고 측근들의 세계, 가족들의 세계 저는 맹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비리, 도덕성, 정책, 가짜 업적 그리고 그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를 바라보는 기본 철학과 수법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과 1대1로 붙었을 때 결국 이재명을 질문을 던지고 파고들어서 결국 이재명이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더 안 좋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거나 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제가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고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TF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재명과 1대1로 맞서서 꺾을 후보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님 그런 준비 솔직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배가 있죠. 별 관심이 없으시던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선 국면입니다. 본선까지 4개월이 있습니다. 그때 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11월 5일이면 바로 붙어야 됩니다. 두 분 조금만 쉬시고 제가 좀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부패 척결, 대장동 게이트 이 이야기만 뭐 계속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1경 3검입니다. 검사 출신 세 분이 계시고 경제를 정말 평생 동안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아 저는 그것도 우리 당이 검사 출신 너무 많은 것도 정말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이 네 분 후보 중에 제가 좀 그렇고 아까 윤 후보님 선거가 정책만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중도층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 후보 거의 찍을 겁니다. 근데 중도층은 젊은 층은 뭘 보고 찍을 거냐. 이분들한테는 저는 정책 공약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
저런 식으로 나라를 움직이면 그게 내한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거를 굉장히 저는 주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님 아까 말씀 중에 선거가 정책으로 치르는 것만은 아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분께서 우리 윤 의원님하고 저 홍 의원님 두 분께서 막말, 쌍욕, 망언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는데 두 분 캠프에서 각각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25개씩 막말, 망언 시리즈를 서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홍 의원님은 윤 의원님을 25개의 망언 뭐 이런 시리즈로 26개. 26개입니까? 각자 25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25개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윤 의원님 캠프에서 또 25개로 공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 그 도덕성 그거 하나는 이재명에 비해서 자신 있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렇게 이 우리 같은 후보 당의 후보 캠프에서 25개나 막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 도덕성하고 직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후보님 제가 잠깐 좀 말씀하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자꾸 가다 보면은 또 좀 저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거는 당연히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도 확장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그 보면은 이제 저는 정치에 처음 이제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제 오래 그 정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이를테면 이제 이 민주당 정부의 이런 아주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이 부패 카르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은 정책을 보고 저 고개를 돌린 사람들도 많겠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내로남불을 보고 등을 돌린 그야말로 그 종전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이 등을 돌리면 따라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세 분 다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그 훌륭한 또 정치 선배들이 계시지만 그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니 얼마 안 남았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거보다 훨씬 10배 이상이 되는 실제 빙산이 있고 이것이 뿌리가 깊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비리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 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의 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정치 구조가 이런 비리가 나오도록 방치하거나 그걸 제대로 규제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또 정치개혁의 이런 목소리에 국민들의 기대를 담을 때 그래도 새로이 등장하는 사람. 저도 여기 정치권에 올 때 우리 세 분 정치 선배님들께서 들어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 네, 중도 확장 문제를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내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악몽이 생각납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다 독자 출마해서 야권 분열 대선을 치러가지고 결국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이 있었죠.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도 그때 그 대결했던 게 있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와는 아무런 악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승민 후보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어떤 것은 중도 이끈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상머리에 과거 개발 시대의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나 지금 일선 현장 필드에서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도층들이 경악할 만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중도와 수도권이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님 지금 4년 전 대선으로 돌아갑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파퓰리스트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공감 없이 어떤 공격도 잔인하게 해대고 어떤 거짓말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또 이 무자비한 정권과 함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이제 리스크가 많으신 거고요. 있든 없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공세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책상에서의 이론 가지고 과연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홍 후보님 지금도 뭐 원팀 아랫사람 시키는 듯이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도 안 하셨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물론 대장동 비리와 이걸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대선에 승패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코치한다고 제가 파고들고 저한테 제보 주고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코치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직접 이재명과 1대1로 붙어야 4개월 동안 우리가 공격을 놓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그 방금 원희룡 후보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4년 전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우리 원희룡 후보님이 몸담은 그 당에 원희룡 후보님이 뽑은 후보로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뽑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팩트니까요. 우리 바른정당 같이 했고. 말씀하십시오. 바른정당. 제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없으신 분이. 바른정당 같이 해놓고 자기가 뽑아놓고 인지와가지고 4년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악연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룰을 좀 지켜주십시오. 룰을. 그리고 제가 왜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또 그 사람들 그 후보 결정되기 전에 이낙연 후보도 또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제일 자기들은 껄끄럽고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만큼 말했던 개혁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고 도덕성 아무 문제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유승민이 제일 강하다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께서는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좀 너무 보수적인 후보들 아니냐.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후보들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 후보님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네. 사실 이번에 10여 차례 이상 토론을 했죠. 토론을 쭉 해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은 정말 촘촘하고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중에서는 정책은 단연 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많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지금 중도 확장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2030의 지지가 어떤 조사에서 보면 젊은 층지가 저한테 50%까지 오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이 4년 전 대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원 후보님 바른정당에 우리 당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에서 이 내 당 지지율 4%밖에 안 되는 그 정당에서 당 재생시키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우리 당 깨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4년 전 대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건 나 해서는 안 되고 아까는 이제 그 만약 후보가 되면 대장동 비리에 정통하시니까 TF팀장을 맡아주실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안 맡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김진태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TF팀장이 돼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윤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 후보님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비판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내가 아니 보지가. 그게 다 어?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연합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예?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개인 혼자서 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입니까? 지금 5년 차에 네. 들어가는데 네. 어떤 점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아니, 하도 많아서. 아니, 대표적인 네. 것만 말씀해 보시죠. 뭐 일단 경제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 소주성과 부동산 네. 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중산층들을 다 지금 절벽으로 내몰았고, 그죠? 원전 비리 그거는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혼자 한 건 아니죠. 왜 검찰총장 네. 하실 때 그 네. 끝까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또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만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검찰총장 혼자 수사합니까? 인사를 저렇게 학살 인사를 해가지고 다들 그때 세 분이 페이스북에 글도 아니, 많이 올리셨던데.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비서관도 조사를 못했던데요? 아닙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네. 지금 13명을 기소했는데 네. 그중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입니다. 수석이 네. 기소가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죠?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홍준표 네. 후보님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시고 계시는데 윤석열 네.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네. 때문에 동의하시면 윤석열 후보에게 발언 시간을 주시고 홍 후보 발언 시간에서 차감해도 괜찮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만 묻겠습니다. 아이고,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 얘기를 부담이 많으시네. 유승민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도 확장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모든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중도 확장성이 제가 제일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20대, 30대, 40대가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홍 후보님하고 네.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난 그거는 못 봤어요. 그건 최근 걸 보셔야지. 예. 최근 걸 봤는데도 예. 못 봤는데. 한 10초만 주시겠습니까? 예. 또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저도 17초밖에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하고 우리 4명 중에 누가 1대1 토론할 때 가장 경쟁이 있겠는지 그것만 한 마음속으로 상상해 주시고요. 우리 윤 의원님 부패 카르텔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니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문재인 정권의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주도권 토론 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저만 이기는 것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민심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세 번째 2030 세대의 확장성에 우위에 있다. 네 번째, 18개 분야에 160개 공약을 발표하고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성 국회의원이고 경남도지사 두 분 했고 당대표 두 분 했고 대선 후보까지 한 경륜과 지혜, 리더십, 추진력과 돌파력. 네. 이런 걸 보고 지금 우위에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네.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거죠. 자, 그 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 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디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이거 조사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10월 26일,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KSOI가 그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 그럼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KBS 여론조사입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뭐, 안 물으시려고. 이상한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좀 높여서 하시죠.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좋은 말로 합시다. 네. 자, 유승민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늘 이걸 내가 물어보고 하는데 차기 정부의 여건은 매우 저는 힘든 정부가 될 것으로 네. 봅니다. 마치 IMF 이후에 DJ 정부처럼 그런 힘든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거 퍼펙트 스톰도 예.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기 정부가 처한 조건을 보면 미중 패권에서 예. 우리가 어디를 처신할 것이냐. 예. 원자재난 있고 코로나 위기 내외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정부 국가는 텅 비고 빚만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180석이고 국회 구조가 돼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진짜 운신하기 굉장히 어렵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 지금 갈등이 좌우로 딱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유 후보님. 예. 예. 유 후보님. 예. 내가 참 오늘 말, 실수 많이 하네요. 유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예. 어떻게 처신하시겠어요?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예. 왜냐하면 이 경제 상황이 제일 저는 이거를 촉발하는 방아쇠는 미국의 지난 말씀하셨던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11월에 뭐 거의 올린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예. 통화량이 환수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무슨 난리가 칠지 모르고요. 우리는 이미 시한폭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가부채, 가계부채, 예. 기업부채도 한 천조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하고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가 한 5천조쯤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부채와 금융과 자본시장 이 약한 연결고리가 한 번 터지면 예.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함부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다음 정부는 그런 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아주 비상 플랜을 바로 집권 초기에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홍 후보님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바로 만들겠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는 선택할 옵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예, 예. 미국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홍 후보님,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여당이 되면 바로 닥칠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실물경제가 정말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는 내 절대 안 해. 이런 자세는 안 되고. 주식 공매도처럼요. 공매도는 그저 생각 바꾸셨습니까? 예, 아니. 아직 안 바꾸셨습니까? 예,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정책 너무 하시는데 완전 공매도 완전 폐지에다가 저 정시 100%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중도층 표를 얻겠습니까? 얻으려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보가 되시면 또 정책 바꾼다고요? 그거는 당하고 또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 저희 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전부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대선 후보가 되면 예. 대선 후보가 당대표보다 위에 우선하는 사람인데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그 정책 책임을 다 꾸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죠. 대통령 후보가 만기 칠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 후보가 되면 당에서 또 정책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 물론이죠. 아, 그리고 예. 당 차원에서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국민과 당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고 후보로 뽑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그런 걸 다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홍 후보님 주도권 토론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씁니다만 저는 홍 후보님 정책적으로 너무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한테 물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윤리에, 정치 지도자의 자격은 저는 리더십, 해안, 설득력, 통찰력, 뭐, 추진력, 이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은 네. 개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혁을 하려면 우리 180석 야당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네. 개혁을 하려면 처음 2년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해안 총찰력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네. 다 중요한데 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뭐든지 저는 야당을 상대로 나라가 진짜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려면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는 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청와대에서 엄청 깨지면서 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우윤근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상대로 정말 너무나 힘든 계획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 180석을 저 사람들을 국민 여론의 등을 힘을 입어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분인데 아닙니다. 제가 뭐 유감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그래 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의 제일 문제가 대장동 게이트도 게이트지만은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소위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는데 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완행열차였다면 이재명은 급행열차다. 나라를 부채공항으로 만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붙는데 대장동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재정을 파탄낼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내가 한번 명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과거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에 같이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책의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을 의지하시는데 예.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예.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당 정책에서 공약을.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감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대세가 모두 홍준표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새 후보님들 잘 모시고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꼭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 후보님들은 앞으로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후보, 100% 승리를 가져올 후보는 홍준표뿐이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되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 약자를 위한 그런 푸근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를 찍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홍준표입니다. 부탁드립니다.